나에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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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한 가지 사랑 그래 사랑 나를 좀 잡아줘 오늘 라디오 버스킨 주인공은 기분 좋은 마음을 전파하러 오신 마음 전파상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자주 씨, 화평 씨. 와,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마음 전파상 인사가 있는데 팀 인사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좋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두입니다. 화평입니다. 아, 자두 씨 목소리 참 톡톡 튀네요. 그렇죠? 네, 정말 상큼합니다. 아, 다른 텐션에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자두 씨는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아, 저만. 네. 한 십수년 전. 때는 바로 2001년인데요. 22년 전. 저 22년 전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제가 이제 해군에 네. 제가 그 대전 계룡대에서 근무하고 있을 당 공무하고 있을 당시에 네. 위문 공연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잘 가라 짠. 이런 거 할 때였죠. 너 이제 꼭 나를 갖고 2001년도에 근무하신 거예요? 네, 2002년에 제대했거든요. 후배시죠? 아, 저는 아니, 알고 봤더니 화평 예, 씨가 예. 제 군대 후임이더라고요. 네, 해군 홍보단이고요. 가면 예. 아직도 벽에 예. 이, 저희 예. 해군 홍보단을 빛낸 선배들 해가지고 이렇게 예. 빛내지는 못했고요. 뭐 선배는 맞습니다. 라띵베로 엄청 부르고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몇 기셨어요, 그러면? 538기입니다. 아, 네. 보통은 저렇게 기수 얘기하면 제 440기거든요. 네. 아유, 예. 기수 차이가 굉장하네요. 보통 거수 경례를 하거든요.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원래 엎드러뻗 쳐도 한다고. 아닙니다. 네. 병신 괜찮아요. 자, 오늘 아니 두 분이 네. 이렇게 마음 전파상이라는 듀엣으로 함께 나오셨는데 네. 마음 전파상은 어떻게 또 결성이 됐고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마음 전파상이라는 팀을 정한 거는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마음을 고치고 좀 마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음악을 모토로 우리가 둘 다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전파사에 가면 전파사 아저씨가 네. 되게 뭐 이렇게 뚝딱뚝딱 고쳐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것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 전파사. 네, 네. 맞아요. 저희도 누군가의 마음을 좀 뚝딱뚝딱 만질 수 있는 한 명의 또 두 명의 전파상들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팀 이름을 정하고 활동을 열심히 시작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 네, 아무도 몰라요. 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알아주시고.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 어떻게 만났죠? 화평 씨는 뭐 워낙 네. 유명한 또 재즈 피아니스트고 맞아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희? 아니, 왜 그걸?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방송사에서 음악하는 방송에서 만났는데 아 네. 방송사에서 그때 이제 네, 같이 화평 씨가 연주자로 계셨고 저는 그때 이제 뭐 사연을 얘기하면서 노래를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화평 씨와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그 교수님들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를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예, 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방송에서 만났는데 네. 이제 뭐 나중에 만나서 재밌는 거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MR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되게 MR을? 부담스럽죠. 반주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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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주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주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근데 워낙에 이제 탁월한 연주자인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좀 부담스러웠죠. 그랬는데 제가 어떤 곡을 얘기를 했고 그거를 진짜 하루도 안 돼서 피아노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저한테 MR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 이젠 뭐 악기들과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그 편곡이라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목소리잖아요. 뭐네뭐 네, 저는 뭐, 되게 뭐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네,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아 그런데 진짜 예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근데 화평 씨는 왜 MR을 또 자주 씨 원래 사실 씨에 예 네, 가수 세션을 많이 했지만 그쵸? 사실 연주를 더 하고 싶어 가지고 연주자로 살고 싶어서 네. 가수 세션도 잘 안 하게 됐거든요. 보컬이랑 뒤에서, 예. 보컬 뒤에서 피아노 치는 거 제일 싫다면서. 그렇죠. 예.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 누나의 노래를 모양들이 제가, 다 다르죠. 예, 누나의 노래를 제가 반주할 때는 글쎄 누나 인생에 굉장히 힘든 시기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묻어나서 그런지 뭔가 소울이 막 느껴지면서
반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연주를 해주셨죠. 지금 반주라고 겸손히 얘기해주셨지만, 네. 근데 그 선율이 진짜 마음을 되게 만지고, 아 이분의 음악에 기대어서라면은 내가 좀 잃었던 자신감을 찾을 수 있고, 본연의 소리를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감을 좀 잃었던 시기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활동에 대한 뭐 굴곡도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람이 여러 일들을 뭐 이제 열어보면은 사연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저도 목소리는 전혀 사연이 그렇죠? 없어 보이죠. 네. 저 슬플 때도 이렇게 슬프거든요. 네. 고통스러울 때도 이렇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많은 개인적으로 좀 상실의 아픔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또 정서적인 어떤 아픔들을 그 시기에 화평 씨의 또 연주를 만나게 된 거죠. 네. 주저앉았을 때 화평 씨의 연주가 진짜 마음을 만져주고 제 1호 마음 전파상이었어요.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해줘서 제가 지금은 두 분이서 마음 전파상이지만 사실은 그 시작을 알린 게 화평 씨의 연주였네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네, 저도 그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네. 누나의 목소리 통해서 저도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서로 마음 전파상 서로 1호가 된 격이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따뜻. 화평 씨는 말하는 톤이 좀 어려웠던 시기에 있었던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자두 씨는 전혀 없지만 안 되잖아 우리 그렇죠. 인생에 뭐 굴곡. 근데 두 분이 사실 뭐 외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왠지 좀 뭔가 또 닮은 듯한 느낌도 맞아요. 있습니다. 묘하게 그죠. 그러셨죠. 아 저분은 지금 이제 방청 아르바이트 오신 분이거든요. 아니, 네. 리액션이 어마어마하셔. 최고죠. 마이크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 저희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계십니다. 최고예요. 그래요. 예. 진짜 느끼고 계셨나봐요. 마음이 통하니까 아무래도 좀 닮은 것 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살스러움이나 그런 코드가 좀 맞아서 그래 보이. 그러니까 묘하게 굉장히 저이고 굉장히 하이톤인데 뭔가 익살스러움이 두 분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말 좀 해봐요. 아직 한 곡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노래로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전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됐습니다. 두 분이 어느 정도의 케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진짜? 마음 전파상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마음 전파상의 어떤 그 케미를 한번 네. 느껴볼 수 있는 건 바로 라이브겠죠? 자 첫 곡으로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김밥이었나 자두였나 약간 헷갈리실 텐데 대표곡인 것 같아요. 제 대표곡 김밥을 마음 전파상 버전으로 네,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제가 너튜브로 살짝 먼저 봤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 괜찮습니다. 네, 한번 두 분의 찰떡 궁합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한번 네, 이동해 주시겠습니다. 뭔가 오늘 방청석도 그렇고 오늘 게스트분도 그렇고 너무 유쾌하네요. 그렇죠? 참 기분 좋아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늘 기분이 좋지만요. 오늘 유독 더 밝은 에너지로 아주 상큼한 에너지입니다. 김태환 씨가 자두님 전파상에서 좋은 전자파 맞으러 왔어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소풍 갈 때 김밥을 싸주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김에 밥만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김밥 노래를 할머니께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면 112세이신데 그때는 고마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철이 없었네요. 감사했습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는데요. 자 우리 준비되셨으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이 계속 빠지고 있어서 아, 네, 뭐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살짝 끼도록 네.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안내하시는 뭐 멘트인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제가 프로 간증러라서 배워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갈까요? 좋아 좋아. 자.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한참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 김밥을 좋아하잖아 아주 맛있죠?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Come on. 잘 말아줘 말아줘 잘 눌러줘 눌러줘 밥벌이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있을래 붙어있어 붙어있어 난
안아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린 저김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요샌 김치에 치즈 참치가 아주 별게 다 들었죠? 원, 투! 세상이 변하니까 김밥도 변해. 우리의 사랑도 변해. 말아봅시다. 잘 말아줘. 말아줘. 잘 눌러줘. 눌러줘. 붙어있어 날 안아줘 안아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린 저김밥처럼 내 가슴 터지게 해 널 사랑해 파상의 라이브였습니다. 자, 다주 씨, 화평 씨, 오이 씨 말고요. 한 곡 더 이어서 기왕 나가셨으니까 아 그럴까요? 이어서 자 다음 곡을 바로 청해서 들을 텐데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화평 씨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곡. 네. 저희가 최성수 선배님의 동행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죠. 아, 잘 아시네요, 그래도. 두 분이 동행하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곡을 또 선곡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화평 씨가 사실은 저에게 이 곡을 한번 추천을 해줬어요. 이게 네. 누나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메시지와 좀 맞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이 곡을 들었는데 가사가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뭐 이입이 되는 것도 있지만. 참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깊은 삶을 담고 있고 이 사랑이 그 사랑일까? 이 밤이 그 밤일까? 이 어둠이 그 어둠일까? 그래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감성으로 한번 이거를 또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동행을 청해드릴까요? 흐려진
와, 자두 씨, 화평 씨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라디오 버스킹 오늘 자두 씨 또 화평 씨 마음 전파상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라이브로 동행을 들으셨네요. 네. 7320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 하면 자두님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신나게 따라 부르기만 했는데 김밥은 진짜 질리지 않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마음 전파상 버전의 김밥 들으니까 엄마의 도마 소리, 참기름 냄새가 나는 아침 풍경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가 아까 그 고릴라에서 없던 추억까지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약간 없던 행복까지 만들어주는 목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감사합니다. 아우, 막 진짜 마음 전파상 같으세요 지금. 저희에게 마음을 막 가득 전파. 저도 마음 전파상 뭐 3호 정도 돼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모셔야죠. 지금. 아니 근데 아까 김 김밥 부르실 때 우리 그 방청객분 중에서 진짜 네. 일어서서 같이 춤을 춰주셨어요. 거의 프로 방청러 수준이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야, 근데 춤을 감사합니다.
아니 저 클럽에 좀 다니셨던 것 같아요. 네. 춤 잘 추시던데요. 네. 다니실 곳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윤정미 씨는 싱크대 앞에서 고무장갑 낀 채 자두님 영접하네요. 어머나 세상에 세월이 자두님을 버리고 갔나 봐요. 얼굴이 변함이 없네요. 더 영해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20년 전에 제가 분실을 봤던 자두님이랑 지금 거의 보존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와.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두님 노래 덕분에 김밥을 지금도 잘 먹고 있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마음 전파상이 만국에 전파되길 바라봅니다.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야 참. 아니 근데 활동할 때는 네. 한동안 뭐 김밥이 보기 싫을 정도였다면서요? 아 저희가 진짜 소품으로 진짜 김밥을 들고 다녔어요. 음식 김밥이요. 그래서 참기름 냄새만 맡아도 제가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어렸을 때는 김밥이라는 어떤 그런 큰 이미지나 컨셉 때문에 예, 그 컨셉 때문에 내가 자두인지 김밥인지 사람인지 김밥인지 모르는 게 굉장히 이렇게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난 내 노래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김밥처럼 말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김밥 덕분에 사는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어,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 그런 또 사연도 있었습니다. 또 네. 우리는 뭐 김밥을 즐겁게만 듣지만 네. 쓴 김밥일 때도 있었네요. 한때는. 자 이번에는 마음 전파상의 LP 신청곡을 들을 시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거 들을까요? 저 LP 그냥 바로 플레이할 테니까요. 두 분이 그냥 DJ가 네. 되셔서 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평 씨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 네 제가 선곡한 곡은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입니다. 너무 좋죠. 아 좋다. 이 곡을 사실, 왜 선곡? 네, 사실 그 20년 전에 제 그 모교에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매 새 앨범 발매하실 때마다 그 샴푸의 요정 뭐 예를 들면 2004, 뭐 샴푸의 요정 뭐 2008, 뭐 이러면서 계속 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박 곡이었잖아요. 굉장히 좋았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또 히트했던 곡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김치 유산균 대박 먹는 한국 사람으로서 거의 국악 버전 나올 때까지 내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만큼 너무 명곡이어서 어느 버전으로 들어도 질리지 않는 곡인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예. 저희에게 큰 영향을 준 곡이라 너무 듣고 싶어 신청을 했습니다. 계속 같이 들어볼까요? 네. 엘피카페. 저희 엘피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마음 전파상 자두씨 오하평씨랑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음 전파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너튜브를 보면은 두 분 뭐 장난기도 많으시고 재밌는 노래 진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보컬과 피아노 그럼 좀 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런 제안을 깰 수 있는 좀 익살스러움의 그루브가 저희에게는 있는 것 재밌어요, 같아요. 이게 재밌어요 보면. 예. 둘 다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에서 서로 가족이 있는데 아, 가족이 서로 있죠. 가족에서 못 먹는 것들을 저희가 다니면서 막 먹거든요. 서로 뭔가 뭐 먹는 거 예를 들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은 이제 해산물을 못 먹어요. 아~ 제가 와이프도 해산물 못 먹고요. 예, 근데 만났는데 아~ 말은 안 통하지만 서로 이제 음식의 기호가 같은 거예요. 무슨 또 이렇게 통하냐? 또. 일할 때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먹는 거 아주 저희가 이제 둘이 막 까불고 놀거든요. 그런 걸 너튜브에 이제 올리고 그랬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아 그리고 아까 저 김밥 노래할 때 보니까 중간 중간에 무슨 나레이션 같은 네 말아줘 뭐 약간 이런 이게 너무 귀여워지죠. 옆에서 계속 웃었는데 연습할 때 그냥 장난치면서 해봤는데 이게 막 행사 다니면서 공연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평 씨가 네. 개그감이 상당히 있죠. 얼굴에 약간 뭔가 그 개그가 있어요. 약간 얼굴에 개그가 있어. 안달이에요. 그죠. 자기가 웃기게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이제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구간을 찾지를 못했는데 본인이 네. 본인을 보고 지금 굉장히 웃고 있잖아요. 지금 표정이 무표정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네. 상기된 상태. 은근히 툭툭 날리는 개그 많이 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저런 친구들 좋아합니다. 아, 예. 아 형님 너무 좋습니다.
아빈 씨 오늘 좀 많이 좀 웃겨주세요. 예예. 예, 시작할게. 근데 막상 막송 멍석 깔아주면 또 약간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예. 저희가 행복해 주시면은 네, 네. 편하게 할게요. 너무 예. 웃겨달라는 이런 중압감을 안 드릴 테니까. 예, 제가 느낌 오는 순간마다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네. 너튜브 얘기했는데 우리가 좀 그 맛보기로 네, 네. 그 어떻게 재밌게 좀 두 분이서 노시는지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으세요? 조금만 이제 앞에 네. 미니 건반도 이제 다 네. 이제 제가 본 거는 아이스크림 들었는데 네. 그,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화평 씨의 곡인데 어. 전국의 많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화평 씨 어떻게 뭐 아주 미니 건반을 또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오셨거든요. 자 갈까? 너무 귀엽다 저것도. 예 먹자 먹자 아이스크림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 이제 내 입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달아. 아이고 달아 너무 달아 먹자 먹자 아이스크림 시원하고 달달한 아이스크림 살찔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아~ 네. 아니 두 분은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극장 같은 거 빌리셔가지고 두 분의 어떤 노래를 만든 뮤지컬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어떻게 정확하게 아셨어요? 저희가 이제 약간 토콘처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희가 또 CCM 팀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뮤지컬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멘. 네, 아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네. 예, 프렌치파이 아세요? 프렌치파이? 알죠. 예, 굉장히 막 여러 파이들이 있죠. 예, 프렌치파이, 아메리칸 파이 여러 파이들이 있지만. 네. 알았어요. 프렌치파이 먹으면 찜 때문에 찐덕찐덕 아주 개판 5분 전 프렌치파이 파이파이파이 프렌치파이 먹으면 쌤 때문에 찐덕찐덕 아주 개판 5분 전 프렌치파이 파이파이 네. 뭔지 아시죠? 부스러기? 쌤 때문에 찐덕찐덕하고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상표명을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데 이거 노래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네, 노래라서 네. 아메리칸 뭐 여러 가지 코리안 파이? 네 죄송해요. 야 이거 너무 유쾌하네요 그렇죠? 아 이거 뭐 진짜 없던 행복이 나올 것 같다니까요. 이 두 분의 이 노래를 들으면 연주와 노래를 들으면 궁금하신 분들은 풀 버전을 네, 너튜브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게 다긴 하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울할 때마다 찾아 듣고 싶은 네, 아이스크림과 네. 프렌치파이였습니다. 네? 떡볶이. 떡볶이. 네, 아, 이렇게 또 힌트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떡볶이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금방 가요. 지금 한번 즉흥으로 만들어 보는 거 어때요? 이런 거. 네, 네. 지금 화평 씨 벌써 건반을 잡고 있거든요. 느낌 왔어요 지금. 역시 화평 씨 자랑스러운 후배다워요. 예. 떡떡떡떡떡 네가 왜 이런 리듬으로 가? 떡볶이가 왜 이렇게 전투적이야? 난 끈적끈적 찐득찐득 쫀득쫀득 떡볶이가 좋아 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 어디까지 갈 거 너무 펑키하잖아 아 예 떡볶이였습니다 예. 예 저는 약간 와 떡볶이 전투적으로 갔다 아, 뜨거운 떡볶이는 저희가 좀 식은 떡볶이 앞에 방청석에서 이제 코러스를 또 아 뜨거 아 뜨거 네. 여기 해야 되겠다 아 이거 뭐 오늘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단어 나오면 다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요 뭐 중간중간에 뭐 네.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아무거나 단어 던져주세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장정선 씨가 자주님 네. 엄청 큰 귀걸이 하고 나오신 줄 알았는데 염색을 아주 이쁘게 하셨네요. 아 이게 귀걸이인 줄 아셨구나. 예, 옛날에 요만한 귀걸이를 좀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네 머리입니다. 라면도 해달라는 댓글이 지금 비팔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으로 갈까요? 예, 화평 씨 지금 굉장히 심각해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라면 할까? 상표로만 만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쉽지만 그냥 우리 다 나온다. 뭘로 갈 거야? 먹자 라면 먹자 라면 쫄깃쫄깃 겁나게 맛이 찔러면 라면 먹자 그만하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나중에 먹이고 와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 맞네요. 자.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요. 제가 안 먹이고 왔더니 얘가 아, 요런 무드도 재밌어요. 어, 예. 뭐 약간 이렇게 맞는 듯 안 맞는 듯 알 수 없는 그 수고했어. 아, 근데 그나저나 네. 자주 씨한테는 또 이 얘기를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어느 순간 사라지셨다가 갑자기 네. 목사님 사모님으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놀라셨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진짜 야, 별일이 다 있구나. 제가 또 이미지가 워낙에 강했잖아요. 신앙이라고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예, 네, 저는 또 목회자의 아내고 사실은 화평 씨는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자녀. 저희가 또 그렇게 만나게 아, 그래서 화평 씨구나. 예. 네, 근데 아, 이제 뭐 한국의 좋네요. 종교인이었다면 저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 텐데 저희 남편은 미국 교포이기 때문에 저를 좀 이렇게 받아줬죠. 어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족속이구나. 어떻게 만나셨어요? 새로운 민족이구나.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초빙되어 온 외국인 영어 예배 목사님이었죠. 제가 지금 간증하는 기분이 들어요. SBS LP 카페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정말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 뭐 두 분의 어떻게 만나신 얘기하는 건데요. 뭐. 네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남편과 함께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었죠 처음에는. 네. 아니 근데 한국말이 서툴러가지고 어머님과 이게 첫 대면에서 황당한 고백을 했다고 그러시던데. 아 그러게요. 뭐 존댓말도 잘 못. 지금이 한국말을 좀 하지만 존댓말도 잘 못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고 이제 그럴 때여서 남편이 이제 저희 엄마가 한번 만나서 이제 좀 완곡하게 물어봤죠. 우리 딸도 지금 많이 망한 상태인데 이런 종교인들 만나서 굉장히 진짜 어렵게 살면 어떡할까라는 얘기를 굉장히 좋게 돌려가지고. 어머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한국에 뭐 사택은 이렇게 뭐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남편 사택? 그래서 오빠 집인 얘기요. 어, 저 집 없어요. 저 친구 방에서 살아요. 너무 솔직하게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 없었는데 에, 뭐 그거 말고도 너무 솔직히 말을 많이 해서 근데 그 솔직함이 저희 엄마의 마음을 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에, 차 없어요. 버스 세 번 타고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연대 앞에서 갈아탔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네, 예, 거기 그 솔직함으로 결혼했습니다. 참 이 자두씨 에너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지금은 대화 잘 통하죠? 지금은 처음에는 번역기를 좀 쓰다가 제가 결혼 10년 만에 알아차린 게 있어요. 대화는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아직도 10년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잘 통하면 같은 언어를 쓰면 싸우는데 우리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행복해. 진짜 덜 싸워. 심도 있게 싸울 수가 없어. 심도 있게 들어가려면 사전이 필요해. 그런데 내가 지금 I'm so okay, I'm sorry.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는 참 나쁘다. 이 정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약간 동심이 나와 있는 기분이에요. 아니, 그렇죠. 아, 당신 이래 그랬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 자랑 한번 해주세요. 아, 저희 남편 자랑을 하도 많이 하고 다녀요. 팔불출인데. 짧게. 최고입니다. 아,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자, 조금 든 것 같지만 화평 씨. 아내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너 잘해야 된다 지금. 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어, 따라해. 여자들은 더 그런 부드러운 거 좋아해. 아, 자, 뭐 음성 메시지 한번 남기실래요, 화평 씨? 여보, 사랑해요. 잘했어, 그런 거 해야지. 아, 뭔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데 은근히 웃기네, 저게. 네. 네, 사랑해요 했는데 웃기. 자, 이제 아 벌써 두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요. 참 시간 짧죠. 없어요? 네. 자세한 얘기는 동심위에서 들으시고요. 네. 자, 두 분 마음 전파상으로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 어떤 계획이 있죠? 저희가 아까 뭐 CCM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일반으로도 저희가 음원 활동 계속 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요로도 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따뜻한 음악을 좀 저희 색깔로 풀어낼 수 있을까 네. 고민 중에 있어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연하고 뭐 이러면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꼭 가벼움이 아니라 저는 따뜻한 음악 그리고 아까처럼 그렇게 재밌는 음악들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너무 막 세대 공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대 다 아우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전파상은 진짜 행복한 마음을 전파하는 그런 마음 전파상으로 앞으로 쭉쭉쭉쭉 그 에너지를 전파해 주시길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LP 카페에서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마음 전파상과는 다음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두 씨와 평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노래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먼저 저스틴 비버입니다. Off My Face 듣고 올게요.